지금부터 김포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화영 김포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이 김포시 농업의 현재,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전략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인사말에 담아달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의 농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를 한번 둘러보시면 이게 농촌인지 공단인지 도시인지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뭐 대한민국의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대한민국의 농업의 현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마 김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부터 이인숙 농업진흥과장께서 체험 경제 시대, 답은 서비스가 아니고 체험이다 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포시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스마트 농업 도시로 가면서 문화적인 성장을 굉장히 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문화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속에는 아마 디지털 문화와의 어떤 교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체험, 직접 농장 투어를 하면서 체험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에 맞는 그런 체험 문화를 저희가 생각도 했었고 마침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 올해 우리가 했던 게 비대면 체험으로 1,800여 명의 저희가 시민과 교감을 했고요. 실제 농가에도 꽤 많은 수익을 줬었고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성과들이 실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오늘까지 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럼의 시작을 큰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소개받은 충청국토농업기술원장 송용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다섯 분의 전문가, 훌륭하신 분들을 오늘 모신 것 같아요. 우선 다섯 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인사한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계신 김포시의회 의원이신 최명진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기택 농촌자원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오늘은 제가 이따 주제 발표를 할 때 소개를 드리는 걸 하고요. 그 옆자리에 앉으신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농촌지원단장으로 계신 김영재 단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역사문화연구소의 조민재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포시 관광협의회 이사장으로 계신 심영섭 이사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농촌 관광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는 농촌다움을 보존했을 때가 가장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민들은 농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농업만의 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김포에 대해서 정체성과 김포다움이 뭔가를 좀 고민하면 좋은 그 어떤 아이템이 발굴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다움을 보존하는 게 가장 농업을 발전시키는 1등 그 어떤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치료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물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그 의료계통의 이제 치료만
생각을 했지 사실 치유라는 거를 농업과학에 이렇게 접목한 거는 생각을 못했고 이런 용어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나 유럽의 일부에서는 이미 치료를 약물이나 아니면 수술이나 의사의 처방이 그쪽 보건계통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서도 이제 처방을 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장에 가서 그 관련 치유 활동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다가 그 농장에 이렇게 의료보험료가 지급되는 이런 체계가 되면서 야, 참 획기적이다. 저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농업을 통해서 가능하겠구나. 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기 농촌진흥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MOU를 맺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 그런 쪽에 일들을 접근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을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저희가 다른 지금 아까 저 농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의 차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촌 관광 마을 또는 농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 구성 요소들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거를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장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이건 평범하게 원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을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 생업에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합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정도 대표자는 마을별 대표자는 직업화시키고 그런 무한 일을 시에서 의회에서 이걸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미래예요. 김포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농촌 체험관광에 다 녹아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이제 들어가는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김포에서 예전에 기자도 하고 예전에 김포 홍보지도 만들고 하면서 많이 취재도 다녀봤거든요. 몇몇 농가들은 굉장히 사실은 달라졌죠. 여기 이런 데도 있었는데 거의 80-90%는 10년 전에 제가 취재했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상수가 안 변해요. 상수가 안 변했는데 변수.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광체험농원 하잖아요. 관광에 대해서 잘못들을 알고 계시다. 관광은 당연히 외부에 있는 김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외부 사람들이 그 외부 사람들도 누구냐 하면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김포에서 체험농원들 거의 고객들이 누구였는가를 잘 보세요. 누구였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이게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라고만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 어렵죠. 저는 그래서 관광체험농원에 있어서 이 관광체험이라는 부분들은 패널들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마을 단위로 진행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관광체험, 농촌관광 가는 가장 큰 이유가 힐링이에요. 요새 가서 정말 옛날에 농촌의 그런 정서를 갖고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농산물 사고 오고 싶어요. 이게 거의 농촌체험관광을 가려는 고객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을 단위들은 거의 다 안 되고 있고 개별 농원들로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마을 단위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왜 굳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꼭 관광체험 농원이라는 것들에 한정돼서 우리가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가. 주 목적은 뭐냐. 농촌 살리고 농업, 농가 소득 올리는 것들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확대시켜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광체험 농원이 가능한 데들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광체험 농원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관광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매칭시키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은 어떤가? 우리 김포의 체험관광 이런 발전은 어떤 개별농가 중심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더 아름답고요. 또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더불어 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많은 그런 포럼을 참여해서 주제 발표도 해보고 저장을 해봤지만 오늘같이 정말 알차게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다섯 분의 주제 발표하신 분들 정말 훌륭한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 김포신호센터에서 잘 녹여서 그것이 정착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런 기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